안녕하세요, 장강동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날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는 날인데요.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은 무려 영하 15.5도까지 떨어지면서 차에서 온도계로 확인해봤더니 마이너스 7도 정도더라고요. 이런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드리겠다고 약속해드린 게 있는데요. 바로 DJI 에어2S가 비행이 가능한가예요. 스펙상으로 보면 DJI 에어2S랑 DJI 에어2S 컨트롤러 두 가지 모두 다 영하권에서는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0도에서 40도로 되어 있거든요. DJI 매직 3 컨트롤러 또한 에어2S와 동일하게 영하권에서는 비행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배터리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기체 컨트롤러 배터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스마트폰 배터리가 영하에서 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꺼지면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리턴 투 온 버튼을 눌러서 착륙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사고가 날 수가 있지 않아 피해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늘 안전한 개활지에 나와서 추락을 하여도 다른 2차 사고나 3차 사고가 나지 않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우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테스트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드론 겨울철 비행할 컨텐츠 업로드 한 거를 보면은 겨울철에 비행할 때 가장 체크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드론 배터리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서 안전에서 배터리 정보에 들어가서 배터리의 셀 상태, 배터리의 전압, 배터리 온도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자리에 서서만 비행을 하지는 않고 계속 왔다 갔다 드론을 약간 흔들고 있는데 이 정도의 셀 상태, 셀 온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한 130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약간 배터리 전압은 오락내리락 하는데 배터리의 온도가 한번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 상태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조금만 빠르게 흔들어 볼게요. 과거 컨텐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드론이 빠르게 비행을 하면은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면서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DJI에서 일정 전압 이하가 되면은 드론 속도를 자동으로 늦춰서 일정 속도 이하로 셀 전압이 안 내려가게 하는 것을 락을 걸어놨는데요. 굉장히 잘 작동해서 3.7 이하로 안 내려가면서 드론 스피드가 조금은 줄었지만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위에 비행이 가능한 시간이 어느 정도 표시가 되는데 비행 가능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뭐 지금 한 10초씩 줄어들었다가 왔다 갔다 엄청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셀 전압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조금은 더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해서 한 30% 40%가 됐을 때는 거의 무조건 착륙을 해주고 배터리를 교체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겨울철 드론 비행하기 영상을 한번 다시 봐주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팩을 비행을 마쳤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교환해서 한 팩 추가로 더 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드론 이렇게 띄워놓고 안전 상태, 배터리 세일 정보 체크, 이상 없음, 네, 17.6도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아까보다 셀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비행하지 않으면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온도 19도. 지금 이 배터리를 보면 아까 배터리와는 다르게 셀 상태가 아까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배터리마다 셀 상태나 배터리 온도 등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행을 할 때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면은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DJI 에어2S 영하권에서 비행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행히도 비행은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듯이 셀 전압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비행을 하실 때 배터리마다 셀 전압, 셀 온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비행하기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영하 7, 8도 이렇게 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지를 않기 때문에 배터리에 그렇게 영향을 강하게 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온도가 한 영하 4, 5도 이 정도 되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오히려 배터리의 전압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오늘보다 더욱더 조심해서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온도가 낮지만 바람이 아예 안 부는 날보다 온도가 조금은 높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잖아요. 드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날은 하루 정도는 드론 비행을 쉬어도 드론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드론 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 아마도 이 컨텐츠가 마지막 컨텐츠일 것 같아요. 2022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2022년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